안녕하세요. 건강한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별다섯 개 오성 황금향농원입니다. 제가 오늘도 요거 8월 15일 아침에 여기 지금 통복시장에, 평택 통복시장에 또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고요? 고추를 조금 더 사고, 이제 새물고추 가격은 어쩐가 요새 고추 가격도 많이 내리고 한다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한번 다시 좀 알아보려고 나왔어요. 이제 재구매, 고추 재구매 좀 하려고 나왔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 풍경입니다. 이제 아직 이렇게 지금 7시인데 이렇게 시장 문을 벌써 여신 분도 있고 아직 안연 것도 있고 이래요. 여기가 평택의 아주 명물 통복시장입니다. 네. 최고급지. 역시 이제 시장에 이렇게 나와 보면 활기차요. 새벽부터 아주 활동적이고요. 여기 시장 입구입니다. 근데 고추가 없어요. 네, 유튜브에 웬일이야? 들어가면 손님을 보내야지. 한 바퀴 좀 돌아보고요. 근데 여기가 먼저 산집이었던 것 네, 같은데 좋아요. 선물 한번 고추라. 근데 또 돌아보고요. 어느 사람이 또뭐 고추를 또 무슨 소금물에다가 뭐 재웠다 말리면 그 수가 많이 아유, 나간대요. 아이고, 몰라. 우리네는 그런 짓은 안 하니까. 그러게. 그냥 한참 보면 말이, 하늘 보면 돼. 말이지. 이거 찍어보면 하늘 알아. 보면 되지. 그러게. 고추가 없다. 물고추 있네. 이건 어떻게 해요? 네. 13만 원. 고추는 참 좋구나. 13만 원. 아저씨가 지난달 나 유튜브에 올려줘가지고. 응. 거기 선보다씨도 올리고 나도 올리고 얘도 올리고 다 올렸지. 통복시장으로 가라 그랬지 우리가 올려서. 그 아저씨도 그랬어. 그래가지고 많이 팔았어. 오늘? 아침에 팔았어 한 20자루. 그니까 나 얼마씩 더 살라고 온 건데. 더 살라고 한 건데. 아유. 오늘 12,000원씩. 12,000원씩? 아니 저기 아주머니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그거 좀 언제 택배가 되냐고 막 물어보고. 택배는 안 되는데. 고추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고추를 먼저 여기서 사고 그 이튿날 성환장에 가서 또 샀어. 성환장이 더 비싸지. 아니 똑같이 샀어. 이제 비슷하게 샀어. 근데 이제 꼭지 싼 거를 이제 사가지고. 근데 고추는 솔직히 여기 게더 좋아. 엄청 좋아. 근데 그거 아직도 다못 말렸어. 아니 아직도 다안 됐지. 많이 많이 사가지고. 응. 그래서 오늘. 양장이 더 좋은 거다. 그래요? 다시 양장이 돼 이렇게 있는데. 근데 하니까. 요새 고춧값이 뭐막 내린다고 막 난리더라고. 아유 끝살이 내리면 왜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럼 새물이잖아요. 새물. 다음에 다른 것까지 새물이야. 새물이야? 그럼 다음 장에 또 나와야 되네? 다음 장에 한번 나오셔. 이건 난 지금 물고추 말리신 거야? 물고추 다 나왔었구나. 그럼 오늘 따온 것도 새물고추? 그럼, 다시 틀리니까 다음 것도 새물고추? 한 번에 다못 따. 다음 것도 새물고추? 힘들어서 한 번에 다 못 따. 근데가 올렸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성환 갔는데 너무 세상에 불친절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가격도 안 물어보고 이러고. 거기 그래. 그래도 사람이 안 와. 어우. 그래요? 그래서 근데 지금 와서 사진도 찍지 말래 지금도 말랬잖아. 그래서 그냥 왔어. 아니 거기 고추 여기 거 엄청 좋아요. 지난 장에도 와서 나 2자루 사가고 더 다음 장날 또 나와야 돼. 그랬더니 여기 예? 아유 저 대사리 16,000원 주세요. 먼저 장하고 내리지도 않았네, 똑같네. 아유, 내리기는 왜 내려, 고추도 없는데. 영서로 내려가지고 난리 되는데. 그런 거는 늦고추 늦게 말린 거 같아. 아니, 안동 여기 공판장에. 아유, 그런데 고추하고 틀려요. 맛이 틀리고, 고추 자체가 틀려요. 고추 맛있어, 이거 진짜. 저희가 고추도 아랫역 거보다 이 우엿역 게 맛있대. 먼저번에 영서 합지를 색도 안 나? 보고 지금 시장 앞에. 여분들이 저희가 옆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건가, 아주머니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때 보고 시장 앞으로 약국 앞으로 온 사러 오신 거야? 제가 온 거. 시장이 그날 다 왔다 갔다 몰랐는데. 맞아. 그냥 봐도 구독자가 많은 분이야. 거기 이쪽에서. 그때 가격이랑 똑같네. 이번엔 좀 떨어진 줄 알았어. 근데 아저씨 고추는 좀 더 줘도 돈을 꽂 이런 거 사셔야지 돼. 좋은 고추를 사야 되는데. 근데 내가 두 군데서 사봤는데 여기 고추가 엄청 좋아. 그래서 먼저 차에 싣고 갈때 어디 배달한다고 잔뜩 실어놨잖아. 그런 걸 여기 엄마 얼굴을 기억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바퀴 훑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저쪽에서 아니래. 그래서 그럼 여기구나 하고 다시 온 거지. 근데, 아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났다가 또 잤. 아니 일찍 올라고 하다가 또 잠이 들었어. 근데 이거는 누구 거야? 이거는 청양고추야?
청양고추는 어떻게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데? 청양고추는 아, 저거 예. 청양 그 청양이 원래 비싸. 2만 원이면 저기지. 20만 원이지. 아쉽네, 아쉽네. 그럼 또 나와야 돼. 단장 날라와, 단장 나. 다 말리고 단장 하고 더 좋, 위에 맛이 좋은 게 많아. 아씨 오늘만 말리면 다 말리거든 이제. 다들 만천천 만천. 근데 요거 만져보니까 깨끗하네. 깨끗해, 깨끗해. 아니 이게 유튜브 보여드릴게 제가. 네, 잠깐 끄면 유튜브로다가 일리 주셔야 되네. 이거 유튜브 깔아드리고 유튜브까지 보시라고. 여기서 오송 황금향이랑 평택의 산림미천을 누르시면 돼. 응? 꽃을 이제 꽃이 끝난 거야? 아, 날이 가물어서 그러지? 그럼 물 주는 데는 꽃이 피겠네? 비라도 비하고 틀려. 비하고 틀리지? 맞아. 저기 물 안 줘도 비 한 번 오는 거하고 틀려. 이제 젖은 고추가 없으니까 마른 고추 다 나가네. 젖은 고추가 끝나니까. 이거 저번에 우리가 유튜브 찍은 결과야. 여기 통구시장 온다고 사람들이 거기 위치 어디냐고 막 그랬어. 응? 이건 종자가 뭐였어 우리한테 지난주에 산 거? 아 아니 종? 응? PR. PR? PR 하나라고 PR이 좋아. PR? 난 처음 들어보는 종자네. 그렇게는 못하지. 이제 통안장 가지 말고 통곡시장으로 가지는 말라고는 못했는데 거기서 막 풍경스럽게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내쫓는 거가 영상에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안 사고 그냥 올라 그랬는데 올해 처음 농사진 분이라면서 핵일 내 끝에 사가지고 왔지요. 이게 품질 번호도 물어보고 막 이래.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기가 그래서 두 군데서 사보니까 어떤 고추가 더 좋은 거는 이제 또 이제 고추가 더 커. 근데 송환장 것도 농사 처음 지신 분이라 잘 지셨어. 근데 종자가 틀린 거지. 거기는 탄저 박사래. 탄저 박사. 탄저 박사? 그럼 이렇게 하면 선전이 되는 거지. 아, 그럼 여기서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 몇 시까지 했니? 그래서 내가 8시 전에까지 가라 그랬지 아침에. 아니 9시까지 와도 괜찮아.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아니 물고추는 한 이거는 있지. 건고추만 남지. 이렇게 몇 시까지 가면 고추를 살 수 있냐? 나 걸고 받는 거밖에 몰라. 그래서 내가 다시 다음 장날 가서 전화번호를 가져가서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좀 더 사고 그래. 그래 다음 장에 네, 사러 나오셔. 다음 장에 올게요. 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날 것도 좋아. 이제 보고 가격.